한다가 오자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는데요. 자, 드디어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현빈 씨. 카키색 점퍼와 모자로 밀리터리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군 입대 전까지 패셔니스타다운 면모를 잊지 않았는데요. 아름다운 남자 현빈 씨의 모습에 팬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 환호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멀리까지 찾아온 팬들에게 작은 손짓으로 감아 고마움을 전한 현빈 씨. 팬들의 요청에 드디어 짧은 머리 공개. 아, 참 잘 어울리시네요. 네. 뭐 어떻게 해도 저렇게 멋있으실까. 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현빈 씨.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언제나 강한 모습만 보이던 그가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그래도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현빈 씨. 21개월이란 시간 동안 더 강하고 멋진 남자가 될 거란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들어가는 현빈 씨의 모습에 팬들 역시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현장은 금세 눈물바다가 되고 맙니다. 아우, 섭섭해서.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곧이어 입영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다시 모습을 드러낸 현빈 씨, 뜨거운 취재 경쟁을 뚫고 동기들이 서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자, 이제 배우 현빈이 아닌 군인 김태평으로 살아갈 첫 문을 열게 됐는데요. 예. 오늘 입수한 사람 중에 최고령자인 현빈 씨, 앞으로 7주간의 훈련을 받은 후에 본격적인 군 생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늠름하네요.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부모님을 위해서 진심 다해 부르는 어버이 은혜. 항상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한 번 더 표현해봅니다. 배우로서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뒤로한 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로 한 현빈 씨. 인기와 부에 연연하지 않은 현빈 씨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겠죠. 더 멋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현빈 씨 기대하겠습니다. 네, 현빈 씨 참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는데요. 팬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눈물까지 글썽였는데 2년 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네, 네. 현빈 씨뿐 아니라 함께 입수한 장병 여러분도 건강하게 훈련 잘 마치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화재 현장 소개합니다. 김현아 아나운서. 네, 요즘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이 봄이 돼서 따뜻한 따뜻한 봄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봄이 되면 야외 운동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데, 근데 이 자전거 중에서도 요즘 외발 자전거가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외발 자전거 열풍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 곳곳을 누비며 서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던 유랑극단. 그중 단연 시선을 사로잡던 것 바로 외발 자전거. 서커스 갈 때만 저거 타는 걸로 알았지. 감히 이건 타는 사람만 봐도 엄청나고 대단하다니까요. 서커스 묘기로 여겨졌던 외발 자전거가 생활 스포츠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늘었는데요. 그 틈으로 자전거를 끌고 나타난 사람들, 다름 아닌 외발 자전거인데요. 올라갈 때는 힘들어도요, 내려올 때는 짜릿한 맛이 있기 때문에 끌고 올라가요. 이들은 바로 산악용 외발 자전거를